그 제가 작가님 책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 결혼의 유형에 대한 거였어요. 이제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났느냐. 그래서 이제 사실 모든 남자들의 그 꿈이랄까요? 로망? 그 첫사랑에 대한 그 로망이 좀 있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첫사랑과 결혼하신 분들도 고민이 있나요? 당연히 있죠. 그분들 어떤 고민을 하나요? 그 전에 제가 먼저 한번 여쭈고 싶은 게, 여러분들 그 첫사랑이 첫 연애이냐, 아니면은 첫 연애가 첫사랑인지, 아니면 많은 연애를 했는데 진짜 사랑하는 감정을 느낀 사람을 첫사랑으로 하느냐, 그 기준이 좀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 작가님의 기준은 어떤 건가요? 첫사랑.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라면 첫 연애에 사랑에 빠진, 그쵸. 그래서 결혼을 한, 그 케이스를 두고 그쵸.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럴 경우에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겠죠. 이제 그럴 경우에는 결혼 생활의 처음 스타트는 좋아요. 처음 스타트는 좋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좀 서로가 심리적인 마찰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애를 할 때에는 거의 대부분 이성이 서로가 상대에게 맞춰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춰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 맞춰주는 그 범주가 나는 첫 연애이기 때문에 그게 진리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진리가 되는데 주변에 많은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또 자녀를 낳은 다음에 뭐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내면 학부모들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쵸. 다양한 학부모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이 남성이, 내가 이 여성이 하는 행동들이 다 이게 다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전부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이런 생각들을 시간이 지나면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살짝 후회가 들어올 거예요. 아, 좀더 많이 만나볼 걸. 예. 왜냐하면 우리들은 모든 인생이 초보거든요. 그쵸, 예. 그쵸. 그래서 오늘을 사는 사람은 내일이 초보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결혼을 해도, 그리고 아이를 낳아도 첫 번째 아이를 키우는 초보 육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육아도 한 처음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하고, 둘째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하고, 셋째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하고, 그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거든요. 그것처럼 그렇게 첫사랑에 성공해서 결혼하신 분들은 초보의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이성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관계성을 서로 노력을 해서 스스로 코칭을, 뭐저 같은 심리 트레이너를 만나서 서로 코칭을 받으면서 하면 처음에 그 사랑을 잘 유지하고 보완해 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진짜 내가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설레고 좋아했던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그 사람과 이제 결실을 이루게 된 거니까 그 경험의 부족이나 혹은 좀 폭이 좁은 쪽에서 이제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 그렇죠. 결혼 후에. 그렇죠. 생길 수 있죠.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첫사랑 생각하면은 내 간이 고 쓰고 다 빼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렇죠, 이게 그렇죠. 유효기한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이게? 제 책에도 그 내용이 있는데,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익숙해지는 게 있으니까, 뭐, 권태기란 말도 있잖아요.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책에 예전에 홍콩에 어떤 영화가 있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 보면 만약에 통조림에 유통기간이 적혀져 있는 것처럼 내 사랑의 유통기간을 적어 놓는다면 100년으로 적어 놨으면 좋겠다.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요즘 뭐 SNS를 통해서 저희가 서로 질의응답을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뭐 SNS를 통해서 그 글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은 사랑의 유통기간이 있다면 몇 년으로 적어놓고 싶으세요? 라는 글을 올렸더니 댓글이 한 이틀 만에 뭐 18,000개인가? 이렇게 달린 거예요. 그래서 조회수가 10만 뷰가 넘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댓글에 내가 만약에 사랑의 유통기간을 적어놓는다면 만 년으로 적겠다. 뭐 유통기한 없게 만들겠다. 이래요. 저는 그 말에 굉장히 동의하고 또 공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유통기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몇 년으로 적어 놓으실까요?
것 같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제를 하고 첫사랑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슴 설렘이 있다면 네. 그 설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없이 많은 장치들을 하지 않으면 그 유통기간이 아주 금방 끝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설렘을 간직하고 설렘을 반복하는 방법도 또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제 책에 나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첫사랑과 결혼했을 경우에는 그런 이제 경험의 부족에서 많은 문제들이 비롯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반대편에서 네. 만나볼 사람 다 만나보고 특히 네. 이제 뭐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 것 네. 같아요. 뭐 많이 만나보고 결정해라. 아, 부모님들이 네. 그렇게 말씀하신 부모님들은 굉장히 개방적이신 아, 그런 부모님들. 거예요? 아, 그럼요. 친구들끼리 하는 이야기죠. 네. 그런 이야기가.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많이 만나보고 결정하면은 내가 경험도 많아지니까 네. 이 사람이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를 이제 판단하기 훨씬 더 쉬워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런 거. 실제로 많이 만나보고 결혼하면은 문제가 확실히 뭐 확 주나요? 뭐 줄을 수는 있죠. 그리고 또 전제 조건이 항상 있는데요. 네. 많이 만나보고 결혼을 했을 때 여러 사람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네. 최종적으로 만나서 결혼한 이 사람이 네. 진짜 사랑하는 건지 네. 그러니까 단순히 조건에만 맞춰서 결혼을 한 건지 네. 진짜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을 만났으니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스스로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네.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단순히 조건만 보고 따지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건지 그 차이점이 또 있을 수 있는데 네, 네. 어떤 쪽이신가요? 전제인가요? 아, 저는 근데 이렇게 봐요. 그 조건마저도 사랑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조건마저도 사랑이 이길 수 있죠. 그러니까 내 사랑의 조건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사람이 뭐 의사라서 좋을 수 있고 왜냐하면 또 의사라는 게 또 뭐 보수도 높고 뭐 그 사람 의사가 되게 했던 노력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또 하나의 표시로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제 조건 우리가 말한 조건조차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런 조건이 될 수 있다? 아 맞을 수도 있는데 네. 또 조금 조심스러운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의사는 내가 사랑할 마음이 있다. 네. 이렇게 돼버릴 수 있잖아요. 네. 변호사는 내가 사랑할 네. 것 같다. 네. 변호사를 만나면 사랑할 네. 것 같다. 네. 이미 그 조건을 사랑이라는 것으로 네. 정해놓은 거거든요. 네. 제 책에 사랑 이유라는 그런 시가 있어요. 제가 이제 등단 시인이기도 네. 하니까 시를 써서 제 책에다가 실었는데 사랑 이유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랑하는데 이유를 달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 있어요. 사랑하는데 이유가 달리면 그 사랑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네.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나는 끊없이 노력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의사를 사랑하겠다라고 목적을 잡으면 그래서 의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 상대방이 네. 내 사람이 내가 의사인 거를 알고 사랑을 했다라는 거를 만약에 알게 되면 네. 그럼 의사가 아니면 내가 의사가 아니었으면 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 네. 사랑해요? 아니, 아닐 수 있죠. 아니죠. 아닐 수 있죠.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의 사랑을 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의사가 되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의사로서 끝없이 나는 살아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면 문제가 네.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네. 사랑은 둘이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한 사람의 조건만 맞추기 위해서 내가 계속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다른 부분을 노력하는 에너지가 네. 부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이 사람의 조건만 맞추기 위해서 나는 달려가는 거예요. 네. 사랑의 이유가 없어야 되는 이유는 네. 사랑의 이유가 생기게 되면 네. 그 사랑 이유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나는 사랑을 표현하는 데도 시간을 소모하게 되고요. 기타 여러 가지 것들에 소모하는 시간들이 너무 많아져서 네. 단지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주는 그러한 시간들이 감성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거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유통기간이 유지되는 거잖아요. 네. 그 유지되면서 네. 그것이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좀 이해하기 어려우면 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아니, 이해는 오늘 했어요. 아, 그래요?